이공계생 왕의 유튜브로 돈 벌기. 안녕하세요, 왕이입니다. 상업적으로도 이용이 가능한 무료 동영상 소스를 소개해드리는 두 번째 영상입니다. 먼저 사이트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사이트 주소가 motionbackgroundsforfree.com입니다. 네, 대문짝만하게 사이트 이름이 쓰여 있죠. 일단 이 위쪽에 보시면은 무료로 동영상 소스를 제공해 주는 것은 비디오 블록스라고 쓰여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 사이트의 무료 동영상을 모두 다운받아 보았는데요. 무려 48기가가 넘었습니다. 다운받은 파일만 324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다운받지 마시고 필요한 동영상을 살펴보고 그리고 다운받으시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은 동영상을 한꺼번에 다운받아서 쓸 일도 없을 뿐더러 동영상을 일일이 다운로드 받는데 소비되는 시간이 굉장히 아깝습니다. 일단 이 사이트에서 동영상을 다운받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하시거나 페이스북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회원가입을 하였습니다. 회원가입을 하면은 이메일로 비밀번호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하시면 되시고 사이트에서 비밀번호를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변경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이 사이트의 동영상들은 대부분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거의 실사 같은 그런 동영상도 있기 때문인데 그것도 제 생각에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동영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사이트를 살펴볼까요? 언제나 그랬듯이 저작권에 관련된 내용을 먼저 읽어보아야겠죠? 일단 사이트 처음 화면에 보시면 우리를 안정시켜주는 문구들이 쓰여 있습니다. Welcome to Motion Background for Free. 사이트 제목부터 무료라는 내용이 딱 각인되어 있죠? Completely free motion background. 그래갖고 완전히 무료다 라고 또 쓰여 있고 이쪽에 보시면 No fees, no cash, no unlimited downloads. 그래가지고 요금이 없고 잡지도 않고 그리고 무제한으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일단 여기를 먼저 볼까요? New, start here. 새로 왔니? 여길 봐라.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한번 볼까요? 네, 읽어보죠. Welcome, let's get started. Motion background for free is here to provide you with free roofs and motion backgrounds at absolutely no cost. 네, 모션 백그라운드 포 프리에서 제공을 해주는데 프리 루프랑 모션 백그라운드를 무료로 제공해준다.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주고 완전히 무료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프리 루프즈랑 뭐 모션 백그라운드 모두 동영상 소스가 되겠습니다. Our clips come with a 100% royalty free license. Royalty free라는 것은 사용료가 무료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 사용료가 무료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Allowing you to use backgrounds in any type of presentation or video project for worldwide distribution forever. 네, 영원히 무료인데 이런 어떤 상황에도 이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쓰여 있는 거고 There are never any license fees. 사용료가 없다 라고 절대 없다 라고 쓰여 있는 것이고 Don't believe us. 우리를 못 믿겠니? You can read our entire license agreement here. 전체 라이센스에 관해서 여기서 읽을 수 있다고 쓰여 있는데 네, 지금은 링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따가
조금 있다가 그쪽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Check out some of the free backgrounds we have to offer. 우리가 제공하는 무료 동영상들을, 동영상 소스를 살펴봐라.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쪽 아래 보시면 We post new backgrounds daily. 매일마다 무료 동영상 소스를 포스트한다. So you will be sure find the perfect background for your needs.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런 동영상들을 완벽하게 여기서 찾아낼 수 있을 거다 라고 확신을 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어그리먼트 내용을 읽기 위해서 찾아가 보도록 할까요? 일단 Free Background 카테고리에 가셔서 아무 카테고리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아무거나 이제 누르셔가지고 일단 더 들어가서 볼까요? 자, 이제 들어왔죠?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라이센스에 관련된 부분에 With our license agreement here 이라고 쓰여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쪽을 보시면은 전체 라이센스에 관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전체 라이센스인데요. Motion background for free license agreement. 라이센스 동의에 대해서 쓰여있는 거고, terms and conditions. 그래서 이용 약관이 쓰여있는 것입니다. 전체 내용이 1에서 10까지 있는데, 제가 살펴볼 것은 다 읽어볼 건 아니고, 1에서 3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를 보시면은 not a sal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용이 아니라는 거죠. 라이센스 동의하에 제공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사용이 가능하다, 어떤 경우에 사용이 가능한가 쓰여 있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Stock files라는 거는 여기서 제공하는 무료 동영상 소스 파일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반가운 단어가 있네요. Commercial, Industrial, 그리고 Internet. 요런 거에 이제 사용해도 괜찮다라는 내용이죠. Commercial, 우리가 특히 반길 거죠. 상업적으로 사용해도 괜찮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찾고 있는 그 영상이 되겠죠. 자, 그리고 더 써있는 거를 다른 건 뭐 참고해서 이런 데 써도 상관없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요거를 읽어보죠. Thus you could incorporate stock files into video productions. 약간 뭐 다른 거 이런 거 쓰여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 통합해서 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2차적 저작물을 만들어서 사용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배경 동영상 소스로 여기 있는 동영상 소스를 이용해서 만들 때 이제 배경으로 넣기 때문에 합쳐지게 되죠. 그렇게 이제 통합해서 사용이 가능하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게임에 여기 뭐 게임도 쓰여 있는데 뭐 게임의 동영상이나 뭐 배경이나 이런 걸로도 뭐 사용하는 것도 뭔가 합쳐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사용해도 괜찮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리미테이션이 되겠습니다. 리미테이션, 제한사항이라는 뜻인데요. 살펴볼까요? Stock files may not be sold. 팔면 안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Send alone clips, stock files. 이런 거 이제 팔면 안 된다는 거죠. 동영상 소스 파일들을 돈 주고 파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라고 분명히 제한사항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include, 포함을 시키면 안 된다는 뜻인데요. 어떤 형태냐면은 미디어 스톡, 프로덕트, 뭐 라이브러리, 컬렉션, 디스트리뷰션, 올 릴리즈. 그러니까 어떤 제품의 동영상 소스 파일을 이제 포함시켜 가지고 그거를 이제 판매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계속 읽어 보면 the stock files may not be used in part or whole. in whole. 그래서 부분적이나 전체적이나 트레이드 마크, 상표 또는 서비스 마크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뜻이 되겠는데요. 네, 쭉 써 있는 거 보면은 네,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이 쓰여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비스 마크나 상표로서 사용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더 읽어볼까요? 네, 쭉 써있는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은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네, 요 내용을 요약을 하면은 2차적 저작물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동영상 소스로 뭔가 다른 동영상 소스를 또 만드는 거죠. 근데 위에서 이제 상업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내가 동영상 소스를 이용해 갖고 다른 동영상 소스를 만들어 갖고 판매한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허락하지 않고 어떤 동영상 소스를 이용해서 동영상 소스를 만드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 파일을 누군가에게 제공하는 거, 이건 안 된다는 거죠. 보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걸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써 있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 있는 동영상 소스 파일들을 다른 웹페이지나 뭐 다른 곳에다가 디스플레이하면 안 된다. 퍼뜨리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료 동영상 소스라고 해서 이 파일 자체를 인터넷에 올리시는 것은 안 됩니다. 이 파일을 배포할 수 있는 권리는 이 사이트의 회사가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의 동영상 소스는 이곳 사이트에서만 다운받으셔야 합니다. 제한사항이니까 이 부분을 꼭 지키셔야 이 무료 동영상 소스를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카피라이트 부분도 좀 살펴볼까요? 네, 이게 저작권이라는 뜻이고요. 후퇴지 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쭉 읽어보면은 네, 요 내용도 좀 요약을 해서 알려드리자면은 저작권이 이제 footage 펌에서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고 그 권리가 이제 미국과 국제 저작권법과 국제 조약에 의해서 보호된다라는 내용이 되겠고 저작권을 이제 침해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다 요런 내용이 이제 쓰여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3번까지만 읽어봤고요. 나머지 사항들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나머지 라이센스도 참고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운로드하는 방법을 살펴볼까요? Free Backgrounds 카테고리에서 Particles로 가서 이제 동영상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가지 동영상들이 있는데 이걸 살펴볼까요? View Motion Backgrounds를 클릭합니다. 네, 그러면은 동영상 설명이 쓰여 있고 그 다음에 미리 보기 영상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떤 영상인지 볼까요? 네, 요런 영상이죠. 굉장히 이쁜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이 동영상이 Full HD 퀄리티입니다. 굉장히 해상도가 높은 이런 고화질 영상을 무료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운로드는 이쪽에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 확장자 파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MOV 확장자 파일을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요 화질이 제일 좋은 것 같고, 만약 요 파일을 사용하지 못하신다면 AVI나 WMV 파일 중에 선택하셔가지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누르시면은 조금 있으면 이제 다운로드가 진행이 됩니다. 네, 다운로드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쪽에 보시면 Your download will begin momentarily 라고 쓰여 있어서 조금 기다리면 다운로드 발수될 수 있다 라고 쓰여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동영상 다운로드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알려드릴 사항이 카테고리가 이쪽에도 있고, 그리고 이쪽에도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개수를 세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쪽에 카테고리가 두 개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 카테고리를 이용하는 게 더 편할 것 같고요. 어떤 카테고리가 추가되어 있냐면은 프리 비즈니스 이거랑 스포츠 관련된 백그라운드 모션 백그라운드가 이쪽에는 없습니다. 비즈니스랑 스포츠 관련된 사항이 없죠. 네, 그런 사항이 없으니까 이쪽에서 추가로 보시면 되겠고요. 또 여기에서도 없는 카테고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non-categorized라는 건데, 카테고리가 없는 항목에 대해서 지금 다운로드를 여기서 받을 수 없는데, 일단 홈을 눌러서 메인으로 가볼까요? 네, 여기서 이쪽을 보시면 됩니다. Checkout, New List, Background, Below. 그래서 새로 업로드 되는 동영상들이 이쪽에서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이 안경 같은 경우에 카테고리가 지금 없습니다. 안경을 들어가서 볼까요?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쪽에 uncategorize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테고리를 따로 또 누르시면은 이렇게 카테고리가 없는 동영상들만 따로 모아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동영상 다운로드 받으실 때 이런 것도 이제 동영상이 마음에 들었다, 다운로드 받는데 마음에 들었다 그러면은 요 추천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요 동영상을 제공해주는 여기서도 좋아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설명드릴 것은 요쪽 부분입니다. 서치 부분. 동영상이 324개나 된다고 했었죠. 그 동영상을 일일이 이 카테고리를 이용해서 찾는 방법도 있지만은 어떤 단어가 떠오르는 게 있다면 이쪽에서 검색을 하셔서 찾으셔도 되겠습니다. 꽃 관련된 거를 이제 찾아볼까요?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꽃에 관련된 그런 동영상 소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건 이제 뭐 추천 동영상이나 뭐 최근에 올라온 동영상 그런 걸 이제 이쪽에 따로 모아둔 것이고요. 네, 여기까지 이 사이트의 이용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정도로 설명드렸으면 이 사이트 이용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이 사이트에서 제가 받은 324개의 동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원하는 동영상 소스를 찾으실 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정보나 새로 업로드된 영상을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